오늘 오전 11시 반에 중앙선관위 앞에서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 규탄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 집회의 시작이 아니라 지난 4.15 그리고 3.9 대선에서 불법 행위를 이루었던 그 많은 불법과 범죄, 여기에 연루되어 있던 책임자들에 대해서 이제 단죄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많은 국민들께서 부정선거 사범들에 의해서,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자들에 의해서 정말 정신적이고 현실적인 고통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과연 이런 정도의 나라밖에 안 됐는가? 우리 미래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렇다고 하면 우리 다음 세대는 과연 자유민주국가에서 살 수 있는가? 많은 걱정들을 끼친 명백한 불법 행위자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의 행동을 중앙선관위 앞에서 했습니다.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그런 불법 투표 조작이 있었습니다. 그래놓고서는 발뺌만 했습니다. 사전투표용지에 불법 투표지를 사용했습니다. 투표장, 개표장에서는 수많은 가짜 투표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도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거듭거듭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법에 정한 대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으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고 이것이 법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들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언제든지 부정선거할 수 있는 틀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급기야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선거의 4대 원칙까지도 하나하나 무너뜨렸습니다. 평등선거 무너졌습니다. 비밀투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던 직접 투표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런 과오와 잘못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분노하시니까 이제 그 책임을 부하들에게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고 본인은 사전투표하는데 집에서 쉬고 있었다고 합니다.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안 돼 있고 불법에 대한 해결책이 잘못되었습니다. 국민들께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확진자 당일 투표 현장에서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국민들의 표가 직접 그 국민의 손에 의해서 투표함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관, 다른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투표의 비밀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비밀투표의 원칙에도 어긋났습니다. 우리 국민의 소중한 표가 투표관리관의 주머니 속으로 구겨져 들어가기도 하고 투표를 하려고 했더니 내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 투표 용지 함에 다른 투표가 들어가 있었어. 다른 후보의 투표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다시 투표를 한 사람이 다시 투표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런 일이 있다고 하니 실제로 본인도 사전투표하고 또 당일 투표 가서 했답니다.
다 대결합니다. 이런 것이 과연 자유민주국가의 선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뻔뻔스럽게 심지어는 선관위원들도 한결같이 선관위의 불법선거 우려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조혜주 다시 이제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다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조노정이 위원장은 한마디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선관위원장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동안의 잘못에 대해서 사죄하고 사퇴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그나마라도 국민에 대한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물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을 이길 중앙선관위원장 없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반드시 부적격자 물러나도록 해낼 것입니다. 이곳으로부터 선거 정의가 다시 세워지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부정선거 관련자, 증거인멸 혐의자 있습니다. 이분들은 스스로 과거에 얼마 전에 그런 잘못들을 돌이키고 바로잡아 가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부정선거를 바로잡기 위한 투쟁의 대장정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선거 정의를 세워나가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